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한국영화아카데미 2024년 화룡점정 졸업영화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너무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작품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다음 차기작들을 통해서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고, 우리 꼭 현장에서 좋은 영화감독, 멋진 영화인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영화아카데미 화이팅! 화룡점정 화이팅! 안녕하세요. 배우 국민입니다. 한국영화아카데미 2024년 졸업영화제 화룡점정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한국영화아카데미 교육과정이 남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의 화려한 마무리가 될 화룡점정 영화제가 배우이자 한 명의 관객으로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화룡점정 영화제에서 젊은 영화인분들이 품은 고민과 열정을 어떤 작품으로 담아내었을지 무척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졸업 이후에 하루빨리 좋은 작품으로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민아입니다. 한국영화아카데미의 2024년 졸업영화제 화룡점정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모든 영화인들의 꿈이고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한국영화아카데미, 저한테도 엄청 큰 꿈이었던 곳이었고 아직도 정말 빛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번 졸업영화제가 저도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화룡점정 진짜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뭐 많은 영화인들의 꿈과 열정이 들어가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강승민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오우리입니다. 한국영화아카데미 2024년 졸업영화제 화룡점정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저도 연기를 시작하면서 한국영화아카데미 얼마나 좋은 영화인 분들이 모여서 또 열정적으로 특별한 영화를 만들어내는지 사실 소문으로 익히 들었고 또 저도 같이 참여하면서 느껴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졸업영화제가 돌아오면은 저도 막 설레고 긴장되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작품들로 저를 그리고 관객분들을 설레게 해주실지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화룡점정 좋은 마무리와 그리고 또 이번 영화제를 통해서 용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듯이 좋은 시작이 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 오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한예리입니다. 한국영화아카데미 2024년 졸업영화제 화룡점정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아카데미 영화에 출연했던 기억들이 막 새록새록 기억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 정성스럽게 영화제를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을지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 너무 축하드리고요. 완성한 것만으로도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한국영화계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 분들인 거 알고 계시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수고했다. 장하다! 안녕하세요. 구견입니다. 2024년 한국영화아카데미 졸업영화제 화룡점정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제작사 명필름 대표 심재명입니다. 부산과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영화아카데미 졸업영화제 화룡점정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영화 산업이 위기라고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젊고 유능한 영화인들의 등장이 더욱 기다려집니다. 선배 영화인으로서, 또 제작자로서 그 마음 절실하게 같은 생각이고요. 이번 영화제의 제목처럼 화룡점정이라는 이름에 맞게 배움의 과정을 잘 마무리하시고
나아가서 앞으로 빛나는 영화적 성취를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졸업영화제 활용점점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